안녕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업무담당 복대원 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국비유학 연수생 사전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사전교육은 첫째, 국비유학생으로서의 자세, 유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소양 교육 및 파견 절차 안내를 통하여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돕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국비 유학생으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자부심을 고양하여 향후 대한민국 인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출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입학 허가서를 취득하고 출국하셔야 됩니다. 여권 및 비자 발급 관련해서는 시도 여권과 및 주한 외국 공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국비 유학 확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출국 항공권 예약 및 항공료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 도착 신고 및 자급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로 유학 단계별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기간 입학 허가서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연서에 기재한 5개 유학 대상 기관 대학 중에서 세부 전공 분야 학업이 가능한 기관 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직접 취득해야 합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 2항 국비 유학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에 속하는 해 다음해 9월 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재한 5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학기간 입학 허가서 취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연수 부분, 학위 과정 변경은 불인정됩니다. 유학생이 입학 허가서를 직접 취득해야 하고, 전공 분야의 지도 교수 부재 및 국비 유학 시험에 응시한 시 제출한 유학 대상 기관 불합격에 따른 변경은 모두 불인정됩니다. 입학 허가서는 선발된 전공 분야와 동일한 전공 분야의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선발된 전공 분야 이외의 분야의 입학 허가서는 불인정됩니다. 입학 허가서에는 전공 분야 및 학위 과정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조건부 입학 허가서 등의 기재 또는 유사 분야의 입학 허가서는 불인정됩니다. 입학 허가서 취득 시 재정보 증서가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대표 메일로 재정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유학 확정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말까지 아래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학 기간에 입학 허가서, 사실대조 공증과 번역 공증 각한 부, 국비 유학생 기록카드 한 부, 사약서 한 부는 법률사무소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은 재정보증 신청서를 국립국제교육원 국비 담당 메일로 제출하신 후, 재정보증서 발급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 주민등록등본 한 부,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증명서 한 부,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연수 합격자 재직증명서 한 부,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 한 부입니다. 다음으로 항공권 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석 및 최단거리 노선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국 항공권 지급 신청을 장학금 신청 시 메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카드 결제 영수증, 이티켓, 통장 사본입니다. 출국 기한인 2022년 9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합격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에 다음해 9월 말인 2022년 9월 30일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아 국비 유학 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지침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2022년 8월 이내에 효력 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학국 도착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은 유학국 도착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외 공관에 도착 신고를 하고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착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국비 유학생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장학금 지급 신청서, 학사 보고서, 등록 증빙 서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첫 해는 학사 보고서 및 재학 증명서가 승낙 가능합니다. 재외 공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로는 유학생이 공관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관이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을 시행하고 이어서 국립국제교육원이 공관에 장학금을 송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관이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공관별 연락처 및 관할 지역은 추후 안내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학 수학 상황 변동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국, 유학기간, 연구, 연수 부분, 학위 과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극히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국비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비 유학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되는 국비 유학 기간이 종료된 후 자비로 계속하여 유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학생은 관할 재외 공관에 자비 유학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비 유학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수학 진행 상황 파악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자비 유학 기간은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학 및 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재외 공관에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기간은 국비 유학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휴학 기간 중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 기간 중에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후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도 관할 재외 공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학 종료 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 결과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국비 유학생이 학위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 공관을 통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귀국한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 보고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비 유학 결과 보고서 1부, 유학 체험 수기 1부, 학위증 사본 1부, 비영어권인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학위 논문 1부, 국문 요약서 A4 용지, 1에서 2매를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귀국 항공료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 도착 후 국비 유학 결과 보고서를 제출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비 유학 결과 승인 후 유학생이 신청한 은행 계좌로 항공료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지급 기준은 출국 항공료와 마찬가지로 일반선 및 최단거리 노선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격을 구매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것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카드 결제 영수증, 이티켓,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귀국 항공료 미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 후 자비 유학 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로 자비 유학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세 번째로 자비 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국비 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기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유학 종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1년 단위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액수 및 지급 범위, 시기, 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할 재외공관에 도착 신고 및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관장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공관에 장학금을 송금하고 공관이 장학금을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학금 지급 신청서, 학사 보고서, 과거 1년간 성적 증명서, 등록 관련 서류입니다. 지침에 제시된 화폐 단위로 장학금을 송금하므로 유학생은 해당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계좌 개설 후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 등의 타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본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반 시 장학금 환수 및 부피 유학생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의무 불이행, 불성실, 수학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 기준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60%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국비 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 지급 후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 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를 완료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 과정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인 전역,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 기간에 입학하기 전 외국 기관에서 어학연수 6개월 내에 할수 있으며 총 유학 기간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입니다. 장학금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반 수수료는 수신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유학 기간의 성적 기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환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명을 사용하여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대학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 태산 후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대학 연구 연수 부분을 변경한 경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한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 장학금 수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국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학 의무 불이행, 불성실, 수학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60% 미만인 경우,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시 국비 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비 유학 확정 시 제출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학사 지도 등 참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학생활 보고 및 유학생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은 재외공관에 자비 유학 기간 포함하여 매년 학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학사 보고서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은 유학 기간 중 관할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셔야 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및 재외공관과 연락체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회원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생을 국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www.huric.go.kr에 이번 달 말인 2021년 8월 31일까지 세부 가입 절차는 추후 등기로 보내드린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서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유학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국제교육 자료 한국 정부 국비 유학생을 클릭하시면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각종 양식 및 고피 유학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피 유학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 kscala@korea.kr이나 전화 023668-1374번이나 137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피 유학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 구피 유학생 모임인 할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회장님 축사, 그 다음으로 할림원 소개, 마지막으로 선배 축하 영상 순입니다. 2021년도 국비유학 최종 합격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우건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축하드립니다.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의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977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국비유학생을 10분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 제45기 국비유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유학생은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지역사회 연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 분야, 여러 분야에서 선발됐습니다. 꿈나라 전형과 기술, 기능 분야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공뿐만 아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타 분야와도 통속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어야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왜 축하의 말씀을 두번 드렸을까요? 국비학 한림원은 여러분들 동기들도 여러 분야에서 선발됐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은 바로 이러한 여러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국비유학 한림원의 멤버로서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통속과 융합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양궁 기계체조 분야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업에 매진하셔서 이제 각 분야에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챔피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축사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시절에 항상 가슴에 새겼던 시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를 지내셨고, 농촌 계몽운동 수필가로서도 활동하셨던 유달령 교수님의 시 젊은 하루입니다. 젊은 하루. 성천 유달령.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이름 없는 들불로 사라져 버림도 영혼의 빛날 삶의 광영도 젊은 시간의 쓰임새에 달렸거니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거나
여러분의 합격을 크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국비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비어 학생 동문단체인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국비어 26기 2002년 국비장 학생 김범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년에 선발되신 국비어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비어 학생 동문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선발되신 2021년 국비어 학생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유학생활과 유학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줄 2,600여 명의 선배들이 모인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에 대한 소개와 회원 가입 절차 등에 대해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은 1977년부터 시작된 국비학 제도에 의해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을 마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로 또 핵심 실무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2,634명의 국비어 학생이 모인 동문단체입니다. 국비어 한림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교육부 국비어 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재의 상호 교류와 역량 발휘 및 사회 공헌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새롭게 국비어 학생으로 선발되신 여러분은 준회원으로서 국비어 한림원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은 2010년 11월 11일 교육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초대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후 제2대 회장으로 금동화 전 키스트 원장님, 제3대 회장으로 성창모 전 인제대학교 총장님, 제4대 회장으로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이사님, 제5대 회장으로 우건조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애써주셨고 금년 3월 1일 출범한 제6대 회장단은 제5대 우건조 회장님께서 연임하셔서 회장을 맡으시고 진대재 초대 회장님께서 이사장, 성창무 3대 회장님께서 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은 2020년 11월 13일 국립국제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유학원이 국립국제교육원의 국비유학 정책을 자문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은 동문대표단체인 국비어 한림원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어 한림원은 GKS 외국인 장학생 동문회의 법인화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타 학술단체, 국회,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단체로서 미래를 여는 띵크탱크로서의 지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국비어 한림원은 법인이사회, 회장단, 사무처, 특별위원회, 지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의사로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받는 등 투명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어 한림원은 국비어 학생 동문 대표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며 특히 2027년 국비유학 제도 수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비유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성과 분석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서서 이미 여러분은 사단법인 국비어 한림원의 준회원 자격을 확보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 정관상 여러분이 실제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선 여러분께서 제45기 국비어 학생 동기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멘토링할 선배들이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디 bskim0814 또는 전화번호 010-2646-0367로 저를 친구 추가해 주시고 성명, 선발 분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 휴대전화번호 010-2646-0367로 성명, 선발 분야, 전화번호, 이메일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54명 전원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선배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사단법인 국비학관리원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바로 사단법인 국비학관리원의 준회원으로서 선배들의 멘토링과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주소는 www.koreashcholarship.or.kr입니다. koreascholarship.or.kr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중 혹은 끝난 직후에 위 주소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세부 정보를 입력하신 후 가입 완료하시면 국비학관리원의 준회원으로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문의가 있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이메일 계정은 koreashcholarship@nate.com입니다. koreascholarship@nate.com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공식 줌 계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들은 온라인 총회, 비대면 포럼 등에 활용되는데 밴드는 가입 메시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이메일 또는 단체 메시지 등으로 총회나 비대면 포럼을 공지해드릴 것이며 유학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조만간 유학 준비와 현지 적응을 위한 비대면 포럼도 준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구성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셔서 기수 대표로 선발하시고 선발된 기수 대표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여러분 선배 기수들에게 해드렸던 것 같이 저와 회장단이 참가하여 여러분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 그룹에 소속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어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2600의 선배들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사단법인 국비학관리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국비유학생 선발을 축하합니다. 전 1997년 정보통신 분야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왔습니다. 현재는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본부장을 맡고 있고 또 국비유학관리원의 부회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헌호정 교수입니다. 네, 멋진 캠퍼스 사진의 한 장 보일 텐데요. 제가 공부한 시라큐스 대학의 모습입니다. 초록색 잔디가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날씨도 좋고 1년 내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의 절반은 눈으로 덮여서 녹색 잔디를 볼 수가 없었고요. 이 멋진 건물 안에서 치열한 공부로 인해 사실은 바깥 풍경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조그만하게 나무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로스쿨인데 여기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학교들이 정말 세계적인 석학,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히 그들이 함께 했던 공간에서 멋진 공부를 하시게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인데요.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여러분 앞에는 사실은 정확히 미래를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바다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 중에 겪어본 경험이나 지금 요즘의 우려들을 이제 해보면 뭐 인종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양계 바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방랑자가 다른 암벽 위에 또 서 있고요. 왼쪽에도 또 다른 방랑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들이죠. 이번에 합격한 여러 동기들이 각각 다른 바위 위에 서서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국부의학 한림원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색병 안에 있는 물건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녹색병 바깥에 있는 이 문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가진 각오,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처음을 계속 끊임없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참 여러 번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는 길처럼 본인이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그 후회, 그러면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이 길이 사실은 평범하지 않고 힘들고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고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편 길에 대한 후회는 잊어버리시고 길을 가길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길을 계속 가 보기를 이제 권유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의 그 연설을 중에 이런 말을 했죠. Connecting the dots라고 했는데 자신이 살아온 길을 사실은 참 알기 어려운데 이런 어떤 한 지점 지점들 했던 행동들이 다 지나고 나중에 연결해 보면 이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제 안개바다 속에 이 방랑자처럼 모호하고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지금 가진 꿈대로 뭔가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뒤돌아보면 멋진 길이 하나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국비유학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국가대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중한 경험을 듣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비유학 한림원의 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국비유학 한림원 3대 회장 성창모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국비유학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82년에 여러분과 같이 국비유학 합격을 하고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고 한국에 2004년에 돌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학을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그 지도 교수님 그 분위기라든가 학교에서의 학점을 따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리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지인을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 생각엔 한 2개월 전에 미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9월 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없이 그 학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타이밍을 좀 놓치면 첫 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일을 맞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의미는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예, 두 번째,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을 때까지 두 번 또는 세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위기구나라는 걸 미리 준비하신 학생분들은 그걸 슬기롭게 대처해서 그 원하는 그 석박사를 모두 마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지 않게 많습니다. 자, 위기관리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예, 건강관리를 미리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 건강에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서 여러분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위기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지도교수님이 어떠한 성격인지, 지도교수님이 학위를 빨리 끝내주는 분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끝내주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알고 가면 좋지만, 도착해서 지도교수님을 새로 정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교수를 14년 하면서 미국에서 종신교수로 있으면서 32명의 석박사와 7명의 포스닥을 제가 배치를 했는데 한 3명 정도는 저하고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했고요. 그 이유가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평생 같이 가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을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바뀐다. 저는 제가 지도교수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제가 박사할 때도 그 후광이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대학원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몇 년이 딱 지나면 금방 졸업을 해야 되고 다음 사회로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전에 적어도 1년 전부터는 네트워킹을 강화를 해서 과연 내가 그 지역에 남아서 해외에 남아서 직장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적어도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또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도 한국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곳에 세미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박사학위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분이 열심히 국비와 한림원에 합격을 했고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나중에 직장이 없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대선배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국비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이후 런던 소아스에서 이슬람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2014년부터 이곳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이란, 테헤란 등지에 거주하면서 특히 중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분들에게 중동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2021년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국 변호사로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중에 국비유학생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한국 법무법인이 이곳 중동에 사무소를 내고 거기에 한국 변호사를 상주시켜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꿈꿔왔던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께서 국비 유학생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던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조건이 더 좋은 장학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비 유학 제도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제 경우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국비 유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사히 그리고 열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 유학 생활을 마치시고 사회에 진출하시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유학 한림원의 모든 선배님들께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처럼 해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동 아프리카 지회장, 국비유학 한림원의 중동 아프리카 지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국비유학생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유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후 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선발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지역을 지나시게 되거나 혹은 다른 외국에 계시더라도 항상 국비와 할리머니 여러분 곁에 든든한 힘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기초학문 사회과학 영역 선발자 유가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비유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불확실해진 대학원 입시로 어려우셨을 텐데 그 관문을 통과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비학생이 되어 두 가지 큰 자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 내면의 자신감입니다. 유학을 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자책, 자괴감이 들 때에 한국 정부 국비학생이라는 것은 큰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들 때면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와 국외수학 계획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시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 국비학생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국비학생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전 세계에 선후배 및 동기 네트워크가 퍼져 있습니다. 국비와 칼리먼 선배님들께서도 응원 및 격려를 해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학 동기분들과 직접 만났을 때에도 모두 각자의 전공에서 높은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어서 많은 자극을 받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즐거운 유학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한림원 가입 안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동기회 가입 방법은 BSKIM0814 아이디로 추가하거나 010-2646-0367번으로 성명, 선발 분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koreascholarship.wa.kr로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koreascholarship@net.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비유학 연수생 사전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